이번 영상은 포스 악성 코드 중에 알리나 악성 코드의 분석 일부분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서 유튜브 그 내용에 있는 목차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월 17일에 발표된 보안 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뉴스의 주요 내용은 연말 연시에 카드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포스 장비에 악성 코드를 심는 걸 이제 포스 악성 코드라 하고, 이 포스 장비는 카드 거래 내역을 처리하는 시스템 말합니다. 이 본문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사례, 감염된 사례를 가져 설명하고 있는데, 이 피싱 이메일로 어떤 종업원이 클릭을 해서 먼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고, 이제 공격자는 내부 정찰을 통해서 포스 시스템이라는 걸 확정을 지은 후에 포스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실행을 합니다. 이 악성 코드의 주요 행위가 바로 램스크래퍼라는 것이 있는데, 램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립한 데이터 중에 신용카드 정보만 이제 빼내는 것을 램스크래퍼라고 해요. 이게 뉴스의 핵심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포스 장비, 또는 포스 시스템 무엇이냐면, 직독직해 하자면 이제 판매 시점 시스템이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판매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울러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품의 상품을 찍는 이제 리더기도 있고, 뭐 결제를 처리하는 결제 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 포함된 뭐 카드사 은행도 있고, 이 결제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물품의 수량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관리하는 PC가 있겠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아울러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좀더 고급스럽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재고 관리, 판매 처리, 통계 관리 등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어떤 악성 행위를 하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본넷 구성원 충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비 PC로 감염을 시켜서 디도스 공격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문 어, 누, 그 뉴스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는 처음에는 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암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MITM을 통해서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었어요. 즉 카드 정보를 이제 도청으로 훔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암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격자가 공안한 방법이 바로 메모리 스크래핑, 즉 메모리 남아있는 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겠죠? 이 알고리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논문을 검색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알려진 한국 분석 보고서를 봤습니다.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키사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하고, 두 번째는 알랩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알랩 분석 보고서가 좀더 재미가 있어서 그 내용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현재 보이시는 거는 이 포스 악성 코드의 역사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10주년이죠? 지금 2019년이니까. 2009년에 처음이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악성 코드는 이 프레임워크 포스 악성 코드이고, 이제 분석 보고서 중심으로 검색을 하시면, 덱스터, 블랙포스, 아리나, 잭포스 등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리나에 지금 체크를 해놨죠? 이 알리나를 체크한 이유가, 실습
할 악성코드가 저는 알리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성코드 구하기가 지금 제일 쉬워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언급된 악성코드에서 제일 구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쉽다는 근거가 두 개가 있는데, GitHub에서 두 군데서 무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개된 곳은 이제 더 주요, 정말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컴파일된 버전을 공유하고 있고요. 즉 바이너리를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 GitHub은 Malevolent1이라는 GitHub인데, 여기는 CNC 서버를 포함해서 알리나 악성 코드 소스 코드를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용 방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직접 CNC 서버도 설치를 하고 악성 코드도 설치를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더 주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것에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알리나는 크게 행위가 세 개예요.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CNC 서버에 전송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죠. 메모리 정보를 탈취하는 것. 근데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이 메모리 정보 탈취는 한달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재 CNC 서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CNC 서버가 명령을 전달해서 수행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할게요. 악성 코드를 다운받기 위해서 더 주라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동하는 방법은 구글에 github.com 더 주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떠요. 그래서 이 링크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고 여기서 제공하는 더 주라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저는 알리나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Mareers 그다음에 Binaries,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알리나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가 검색이 될 거예요. 여기 있네요. Win32 알리나, 그다음에 3.4 버전이네요. 세부 버전은 B 버전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클릭하고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다운로드를 받았고 압축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압축을 풀고 저는 알리나 오리지널.exe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저는 먼저 P 스튜디오 있죠? P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리나 오리지널을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여기 섹션을 보면 UPX가 보이죠? 이제 UPX가 지금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킹을 풀기 위해서 이거를 파피를 한 다음에 다음에 UPX를 풀어야겠죠? 저는 프레임웨어라고 지금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UPX 그다음에 MySD 어디나 copy.exe라면 UPX가 풀렸죠. UPX 언패킹 된걸 PStudio에 올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하는 동안 재미있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FireEye에서 인공지능이 학습된 문자열 분석 도구를 공개를 했어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Flare Strings입니다. Flare Strings를 입력을 하고 저희가 언패킹한 걸 드래그 한 다음에 랭크 스트링스라는 명령을 치시면 좀더 분석하기 쉽도록 정렬을 해줘요, 문자열을. 그래서 이거를 r.txt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r.txt에 저장이 됐고, 이거하고 PStudio 분석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PStudio를 보면 일단 여기 있는 문자는 같은데,
정렬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정렬을 하면 우선순 기본 설정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피스톤은 이제 포스트부터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의 도메인부터 보이죠. 도메인이 보이고 도메인 그다음에 에러 문자열 그리고 이런 exe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메인하고 연결되는 요청 파라미터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좀 더, 분석하기 쉽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대신, PStudio는 반대로, PStudio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정렬을 하고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도구 중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소개해 드렸고, 수동으로 분석을 하면, 일단 프로세스 열거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프로세스를 열거해서 문자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난 상승과 관련된 것도 있고, 네트워크 통신하는 것을 진열할 수 있겠죠. IP도 있고, 저 아까 알점.txt에 본 것처럼 도메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런 이거는 CNC 서버에서 명령을 전달을 해서 이 명령을 받으면 이 악성 코드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짐작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 단계를 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imports는 블랙리스트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토큰을 상승시킨 함수가 있고, 그 다음 레스트리 삭제, 레스트리 등록도 있겠죠? 어디 있나요? 레스트리 등록. 네임 순으로 정렬을 하면. 네, 레스트 셋도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블랙리스트를 보면 인터넷 오픈, HTTP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32 퍼스트 넥스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냅샷 툴 헬프 32 스냅샷 이걸로 프로세스를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get special folder pas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뭐 temp나 아니면 app data 같은 특별한 폴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에 create 파일이 있으면 여기 있네요. create 파일이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직속 메커니즘 즉 파일을 악성 코드를 복사하거나 새로운 악성 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제가 악성 파워포인트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있네요. get full information 그다음에 아마 몇개더 있을 텐데 get 여기서는 지금 발견할 수 없고 다 열거를 해놔야 되나요? 그거는 아마 분석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과 문자를 임포트만 봤어도 네트워크 통신과 그 다음에 지속 메커니즘 파일을 생성하는 지속 메커니즘 그 다음에 레스트를 등록하는 지속 메커니즘 그리고 프로세스 열거를 지금 파악이 됐죠. 이거는 이제 동적 분석에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토탈 결과를 보시면 트로이젠 일단 가장 눈에 띄고 뱅커라고 하나 있네요. 즉 인포스틀리어 여기 인포스트 카드 스틀리어 있죠? 카드 스틀리어를 뱅커 또는 카드 스틀리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 정보를 훔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 카드 스틀리어 포스 악성 코드라고 이제 짐작을 해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알리나라는 키워드가 이제 몇개 없는 것 같아요. 클레임 AB 시만텍 몇개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알리나의 변종이나 보네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hashMyFiles를 통해서 해시를 구하는 편이어서 이 도구로 해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nd5 해시를 복사를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anyone이나 아니면 다른 샌드박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상단에 anyone이 있으니까 anyone을 쓸게요. 그러면 anyone에서 저희가
PhD로 정적 분석에서 발견했던 IP가 보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거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208.98.63.28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일단 의심스럽다고 지금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UIP도 있었죠. 저희 UIP도 지금 통신을 하네요. 네트워크 통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상위 두 개는 CS 서버가 응답을 하지 않아서 No Respo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 즉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가 전송한 데이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위를 보면 제일 첫 번째 거는 지금 보이네요. ST로 시작하는 걸 보내고, 두 번째는 보이지가 않네요. 이제 세 번째는 205K가 떴잖아요. 즉 잘 데이터를 전송을 했고 응답을 받았다는 뜻인데, 위하고 똑같이 AST로 전송을 하고 리스폰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잘못 복사했네요. UIP, 이거 복사하면 되겠네요.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응답한 사이트 URL을 복사를 해서 방문하시면, 지금 살아있는 CS 서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합법적인 사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CS 서버였는데 지금은 CS 서버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IOC, 즉 이런 도메인이나 IP만 가지고 시그니처 탐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악성 행위를 보면, 지금 DWM이라는 파일이 바로 이 3.4, 저희는 핫 오리지널 파일이겠죠? 오리지널 파일이 생성한 파일이 DWM.exe예요. 그리고 이때 실행할 때 인자값을 남기고 있죠. 알리나, 그 다음에 이 악성, 즉 부모 프로세스 위치를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TTCK 백트리스를 보면 Persistence, 지속 메커니즘이 지금 보이시는데, 이 지속 메커니즘은 정적 분석에서 발견했듯이 REST를 set REST key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그 경로는 current version run입니다. 그 어떤 값을 등록시키냐면 DWM을 등록을 시키고 있네요. DWM은 방금 봤듯이 새로 생성한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통신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파일을 생성하고 REST 키를 등록을 했다. 그 자식 프로세스 실행할 때 하나의 인자값을 넘겨준다 라는 결과를 얻었네요. 샌드박스 분석이 끝났고 행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도구는 FakeNet, Process Monitor, Sysmon, 마지막으로 Sysmon Tools입니다. 먼저 FakeNet을 켜기 위해서 관리자 쉘을, 관리자 터미널을 켤게요. 이 FakeNet은 가상 CNC 서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FakeNet을 실행한 경로 있죠? 실행한 경로에서 자동으로 패킷 캡처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롬원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롬원은 시스먼 시스 인터널즈에 있겠죠? 그래서 proc 프롬원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스몬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하면 모든 행위가 이벤트에 기록이 남습니다. 알리나를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한 1분 동안 기다릴게요. 지금 기다린 결과 제가 실행했던 악성 코드는 지금 삭제가 되었고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몬 결과도 파일로 엑셀 파일로 추출할게요. 그 다음에 시스몬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이벤트 로그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먼저 프로세스 모니터에 있는 프로세스 트리를 보시면 알리나 카피.exe에서 자직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고 이거는 샌드박스에서 경로는 같죠? 샌드박스에서 봤던 경로는 같은데 그 다음 커맨드까지 입력을 하네요. 샌드박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신 파일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 이름을 랜덤적으로 지정한 공급 악성 코드 제작자가 지정한 이 변수 파일 이름들을 랜덤하게 골라서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트리에서 이 알리나.exe include subtree를 시키신 다음에 그다음에 counter occurrences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것만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저는 operation을 count하면 지금 process start 당연히 두 개죠. 자식 부모 그다음에 process create는 하나네요. 그다음에 write file, 그다음에 UDP, 그다음에 레스토리, set은 set도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먼저 write file부터 볼게요. write file 보면 이 알리나 카피 저희가 실행한 악성 코드가 에고 잘려서 나오는데 이 success가 된 거 보니까 파일 생성이 됐다는 뜻이고 이거는 현재 이 경로로 되어 있는데 이 경로로 가서 이거 이걸 열지 말고 이 경로로 가서 이 파일 있잖아요. 파일 해시 마이 파일스를 열어서 이 파일과 그 다음에 제가 백업했던 파일을 비교하면 지금 다른데 왜냐면 지금 이게 UPS가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UPS를 풀어야겠네요. UPS.st UPS를 푼 걸 이렇게 끌어다가 해시를 비교하면 같죠. 즉 실행시킨 파일 자체를 여기 앱 데이터 로밍에 옮겼습니다. 파일 이름만 다르게. 그리고 레스토리 세키 레스토리 세키를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 프록시를 지금 비활성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current version run check run이라는 곳에 주 check라는 걸 만드네요. 이걸 아마 이게 go2가 있었던 것 같은데 jump2를 보면 이 current version의 주 check가 지금 활성화된 걸 레스토리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로는 생성한 파일의 경로겠죠. 지소 메커짐을 레스트리로 구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네트워크 이건 아마 DNS 서버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상 DNS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상 CNC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IP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모니터를 살펴봤고 그러면
시스몬은 어떨까요? 시스몬은 시스몬 뷰.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몬 로그를 임포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9년 12월 17일에 릴리즈된 거거든요. 그 버전과 시스몬 뷰의 최신 버전을 엮으면 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충돌이 있습니다. 시스몬은 그래서 구 버전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린 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수동 분석을 해야겠네요. 알리나 카피를 이제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간 순대로 정렬이 나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 모니터를 분석을 할때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시간을 뭐 메모장 적든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XML로 저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이브를 해서 CSV 또는 XML을 저장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스모는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시간 순대로. 먼저 그냥 파일을 먼저 만들었고 리스트를 등록을 한 다음에 이미지 로드를 했죠. 주식 체크라는 이미지 로드를 했습니다. 이미지 로드라고 네트워크 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요. 이 부분 확인을 안 했어 봤나요? 이 부분은 네, 이번 보면 저희가 실행했던 프로세스가 회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네, 프로세스 터미널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 체크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프로세스 크레이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이거 지금 잘못 시스몬 뷰하고 시스몬 버전 충돌 때문에 잘못 나열된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알리나 카피 즉 저희가 실행했던 악성 코드의 내용이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주 체크라는 프로세스가 했던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이미지 로드로 나오죠. 근데 프로세스 모니터로 봤을 때는 저희가 프로세스 크리에이트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프로세스 크리에이트 기록이 안 됐어요. 잘못됐죠 이거? 아니면 시스템 룰이 잘못됐거나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틀리고 그다음에 계속 네트워크 통신만 쭉 주궁창창 하고 있네요. 행위 분석에서 했던 결론은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대요. 파일 생성하고 레스트리를 등록함으로써 재송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데 샌드박스에서 발견됐던 네트워크 통신 이 현재 네트워크 커넥트 디텍트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NC 서버가 지금 응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무한적으로 네트워크 통신만 하고 있네요. 네,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분석 도구의 하나의 분석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 분석과 동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아이다프리, 그다음에 기드라,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할 디버거 X32 DBG를 실행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스타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윈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초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푸시 네 번과 그 다음에 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이 패턴이 여기 40C44라는 주소의 윈 메인 함수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라에서도 지금 여기 있네요. 윈 메인인데 이 푸시 부분 있죠? 이 푸시 부분에서 기드라에서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참 신기하네요. 어쨌든 클릭을 하면 윈 메인 함수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겠죠? 리네임 펑션
윗 메인 함수를 보면 지금 excite라는 함수가 지금 보이죠? 이게 초반부에 보인다는 의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는 cvl라는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cvl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다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한번 봐볼까요? 아이다에서는 지금 이 심볼이 지금 불러오지 못하는 상태죠. 기다리에서는 EXCITE가 있고, EXCITE로 지금 심볼이 매칭이 되는데, 기다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TI로 할게요. 이건 Terminate Process AP 함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지금 기다리하고 기다리에서 발견했던 걸 아이다에서 발견을 하고, 아이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 아이다에서 발견한 걸 기다리에서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 도구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CITE 함수가 호출되는 조건이 이 변수가 0이 되는 조건이고, 이 변수는 아이다에서 테스트 ALAL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 호출 40269 함수 호출 결과가 지금 0이라면 이 excite가 호출이 되는 거고, 1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결국 여기 이 함수에서 AL 세팅되는 AL을 1로 세팅하는 부분이 바로 함수 호출 종료 조건이겠네요. 이 W 누르면 전체 결과가 보이는데, 페이지가 보이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분석하는 건 솔직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한 끝부분에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보고 가면 여기 AL을 1로 세팅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제 오른쪽 부분은 어떤 업데이트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이세 개는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네개중 하나가 걸리면 찾을 수 있는 건데, 먼저 이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을 쫓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친숙한 키워드가 보여요. 친숙한 키워드가 뭐냐면, 저희 샌드박스랑 행위 분석에서 발견했던 자식 프로세서가 생성하는 커맨드 라인이 보입니다. 마침 위에도 get 커맨드 라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즉, 자식 프로세스가 아니라면 아마도 여기 JNZ가 발동이 돼서 이 빨간색을 타서 AL로 1로 세팅이 되고, 이거 너무 기네요. AL로 1로 세팅이 되고, 결국은 EXCITE 함수가 종료돼서 분석을 진행을 무도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안티 머신러닝이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아니까 일단 명령줄 바꾸기를 통해서 R이나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게도 스냅샷을 찍어야 됩니다. 스냅샷을 찍고 뭐라 찍을까요? R이나 키워드 이 찍고 다시 뭐 실행을 해야겠죠. 이제 여기서는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서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키워드를 발견해야겠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프로세스 트리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의 커맨드 라인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모 프로세스 경로를 입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복사를 하고
다시 스냅샷을 되돌려서 알리나 카메라인을 인용할게요. 그 전에 지금 파일도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파일을 또 생성을 해야겠네요. 파일 생성은 앱데이터 정보였으니까 여기에 일단 이 자체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DWM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열었던 건 끄고 이 DWM을 X32DG로 열고 그 다음에 파일 명령조 바꾸기 알리나 카피.exe 여기 경로죠. 이걸 확인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 그러면 프로세서가 진짜 종료되는지 봐야겠죠? 전에 종료가 안 되도록 설정을 했으니까 안 되는 게 맞겠죠.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에 하나, 그리고 EXIT가 사용되는 부분 하나, 실행되는 부분 하나,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붙어 있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슬립 함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슬립 함수가 지나고 걸친 거 보면 이 경로가 이 부분이에요. 4045BD 여기는 EXIT 함수를 저희는 지금 우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회는 했는데 이 함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악성코드 중복 실행 방지를 하고 만약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즉 부모 프로세스로 실행을 할 경우에 REST 설정, 그 다음에 저희 파일 생성 이두 가지 행위를 하겠죠. 네, 더블 눌러서 확인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 가운데 그런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짧은 시간에 분석하기에는. 그래서 이 뷰에 오픈 서브 뷰 펑션 코스를 보면 이 함수가 실행하는 모든 함수의 리스트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create 파일이 한개 있나요? create 파일이 이 함수에는 create 파일이 한개 있네요. 이 create 파일을 쫓아가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거든요. 800이 아마 라이트 권한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제 처음에 나오는 블로그 보면 8000 제너럴 라이트 쓰기 권한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부모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 주소 40271스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파일의 생성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이 펑션 컬러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제일 빠른 거는 부모 프로세스에서 동적 분석해서 create 파일이랑 그다음에 set register 있잖아요. 그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찾는 과정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 우회를 하는 과정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좀 길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함수는 바로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제 메모리 스크래핑을 동작할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윈도우에서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은
create tool help 30 snapshot AP 함수를 사용을 하죠. 이 함수로 이 함수하고 process 30의 first 그다음에 process 30의 next를 통해서 현재 열려 있는 모든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프로세스 퍼스트가 어디죠? 여기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30이 next. 그래서 이 부분 사이에 있는 이 내용들이 프로세스 정보를 가져오고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아이다프리에서는 지금 심볼을 못 가져와서 제 눈대중으로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기드라를 좀 활용을 할 텐데 바로 이 부분 4044EFA라는 주소를 기드라로 이동을 하면 전 이미 이동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함수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드라에서는 str-icmp라고 보입니다. 즉 문자열을 비교하는데 문자열 비교는 당연히 아이다에서는 가져오네요. szexa 파일 프로세스 이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그다음에 악성 코드 제작자가 미리 만든 프로세스 이름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일치가 되면 BL이라는 레지스터가 1로 설정이 돼요. 1로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빠지는데 여기로 빠지는데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메모리 스크래핑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될 프로세스를 지금 여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메모리 스크래핑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를 열거해서 블랙리스트 프로세스를 제외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reate, accept, 그 다음에 blacklist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샌드박스를 행위 분석에서 발견했던 건 지금 두개 발견 다 했죠. 여기 프로세스 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persistence 아이고 어려운데 스펠링이 persistence 두개 밝고 나머지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죠. 네트워크 부분은 여기 importance에 저희가 정적 분석에서 발견했던 internet connect a라는 함수를 키워드로 삼아서 쫓아갈 거예요. internet connect a를 크로스 레퍼런스로 쫓아가 보시면 현재 401208이라는 주소에 멈추게 되고 이것을 쫓아가 볼게요. 크로스 레퍼런스로.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 제가 미리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주소가 401C40이 총세 군데에서 호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연결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분석하기에도 이것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어떤 조건부에 걸려서 실행이 되는데, 그 조건부는 저희가 저희가 아직 안 봤지만 이 메인 부분 있죠. 위 메인에서 아마 이세 가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쫓아가다 보면 이세 함수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부에 걸리게 되면 통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통신하는데 저희는 샌드박스에서 ST라는 시작하는 한의 긴 문장을 전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푸시되는 부분을 보면
이 초기화 이 포메스트링 있죠? 포메스트링의 값을 채우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다프리에서는 지금 이 함수 심볼을 못 읽고 있는데 기드라에서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sprintf로 정확히 심볼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CNC 서버에 전송할 데이터에 대한 초기화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데이터 내용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이 초기화되는 거에 아이다가 지금 변수를 설정해 놨고 이것을 따라가 보면 일단 파일네임 찾아가 볼까요? 파일네임을 가보시면 mob이라고 시작하는 어셈블리 있어요. 여기서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파일네임을 이제 get 모듈 파일네임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초기화를 하고 있고 만약에 파일네임을 못 가져온다면 임시로 초기화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도 정말 고맙게도 분류 시리얼 넘버 즉 저는 하드디스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 이름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쫓아가다 보면 버퍼가 컴퓨터 이름이 있네요. 컴퓨터 네임. 그다음에 이거는 쫓아가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아마도 이게 sprintf일 것 같은데 이 분류 시리얼 넘버 다음에 콜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는 이제 컴퓨터 네임이 버퍼에 가져왔으니까 아마도 시리얼 넘버이겠네요. 이거는 동적 분석에서 확실하게 분석하면 되지만 일단 추측한 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EDX는 뭔지 몰라요. 이거는 첫 번째 인접 값인데 그 아까 윗 메인에서 세 개 함수가 이걸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유한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 함수에서 호출했다. 이 함수에서 호출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조건이 만족해서 실행했다.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초기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석하다 말았는데 여기 어디에서 한번더 초기화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길어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에서 한번 추측이 맞는지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일단 플레이 누르면 일단 페이크 넷을 켜야겠네요. 페이크 넷을 켜고 켜게 되면 현재 어디 슬립 함수에서 멈춘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적중이 되었고 여기는 저희가 sprintf라고 알고 있죠. sprintf 주석을 보면 지금 보다시피 버퍼를 초기화하는 문자열이 지금 이렇게 스택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퍼의 값이 초기화가 되겠죠. 지금 초기화가 되었고 계속 실행하게 되면 어떤 추가 초기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어디 주소로 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인터넷 커넥트 A라는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세 주소는 HTTP Open Request에 있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send request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어야겠네요. request send. 이때 한결 설정에서 예외를 추가하셔야 데이터 보내더라고요. 중간에 예외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걸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제 인터넷 커넥트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추고 도메인 주소가 some lig
oas.com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세 주소는 ynasam.php가 있네요. 그 다음에 포스트 메소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end request에 걸린 거 보면, 보낸 데이터는 저희가 초기했던 그 데이터 그대로 보이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FakeNet에서 보면 데이터가 잘 가네요. 두 번째 실행을 해봤는데 현재 주소 바뀌었죠? UIP5Q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SIM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주소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메모리 스크래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스크래핑한 데이터를 언제 네트워크 전송하는지 그것도 현재 알지 못한 상태예요. IDA에서 import를 보면 이 인터넷 커넥터를 호출하는 곳은 딱 한 군데일 뿐이고, 그 다음에 HTTP send request도 한 개일 뿐이에요. 즉, 이 URL winnet과 관련된 API 함수에서 호출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API 함수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 전송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네요. 근데 제 눈에는 그걸 지금 발견을 못해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URL 다운로드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또 조건부가 만족을 하게 되면 CNC 서버에서 여기 있네요. 업데이트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넷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스크래퍼라는 기능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악성 코드네요. 발표 전에서 설명했듯이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이 더 주 있고, 두 번째는 마레오 1, 이거는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일부분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스 코드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지 못했던 과정과 그것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스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스코드 해석에 좀 능통하다면 직접 CNC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이 패널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이 패널 디렉토리를 좀 건드려서 CNC 서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리나 변종 중에 스파크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파크 버전의 특징이 루트킷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트킷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알리나 악성 코드의 변종 스파크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환경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해상도가 깨졌네요. 이것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그 마레오1에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로드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하시면 돼요. 저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폴더 여기로 들어가면 이 스파크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는 현재 C++로 지금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보다시피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 베이스를 보면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봤던 그 시스템 정보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더 업그레이드판 버전입니다. 보면 뭐 시리얼 블룸 버전, 컴퓨터 네임, 그 다음에 겟 모드 파일 네임으로 현재 경로를 구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RC4 알고리즘 보이죠? RC4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변종이네요. 모니터링 CPP는 지금 explore.exe의 인젝션 쉘코드, 아마도 그 메타스플로이트에 있는 마이그레이트 그 명령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쉘 코드를 DLL 인젝션이나 코드 인젝션 기법으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메타스플로이 소스 코드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미터프린터, 메타스프로이스의 미터프린터. 그 다음에 이거는 CSS 서버에 있는 요청 관련된 내용이겠죠. 통신과 관련된.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캐너. 이거는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뭐 했던 건데, 리드 프로세스 메모리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메모리 스크래핑의 중요한 함수인데, 메모리를 읽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일단 신용카드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참잘써 있지만, 만약 이게 논문 주제를 선택을 할 거면 정말 좋은 소스인데, 그 이외에는 시간이 정말 버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루트킷 설치하는 관련된 부분, 즉 탐지를 우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캐너,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여기 보이죠? 블랙리스트 부분을 스캔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변종이다 보니까 좀더 많죠. 블랙리스트가 많고, 그 블랙리스트에 해당이 안 되면 여기 있죠. 그 C++에 있는 그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아니네요. 맵이 아니라 페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기에 있는 함수 하나에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할게요. 이 리스트에 넘어가면 저희가 아까 발견했던 PROCESS Scanner라는 그 소스에 있는 리드 프로세스 있죠? 여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대충 이제 추출하고, 이건 세팅에 관련된 부분. 이건 제가 CSS 서버를 직접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금 보다시피 키워드들이 있네요. CSS 서버에서 전송한 데이터 중에 이런 키워드가 보인다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네요.